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본데. 반갑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함께하는 교회 목회하고 있는 진교소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올라오는 길에 계속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강의 유튜브로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들인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듬뿍듬뿍 받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 예,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년 목회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농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오히려 시내권보다 농촌이 더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게 익산입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목회를 해갈까,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교회를 처음에 저는 이제 개척하고 지금 12년 됐습니다. 6년 차를 상가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교인 한 명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고, 돈이 없이 시작해서도 교회를 좀 한번 접어야 되겠다 해서 개척하고 난 1년 뒤부터는 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시내를 그냥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땅을 찾으러. 돈은 없는데. 돈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목회를 할때 돈은 맨 나중입니다. 돈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하랑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가지면 돈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맨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냥 논바닥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논바닥에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터를 잡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또 카페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농업 목회를 통해서, 농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을 목회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촌만의 마을이 아니고 오히려 요즘은 도시가 더 마을 목회하기는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적인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도,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창업을 한 목사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젊었을 때 자기 스스로 창업을 도전해라. 국가에서 주는 많은 창업 지원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쌀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고, 그걸로 창업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창업을 하고 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목사가 이 신용도 없는데 창업을 딱 그걸로 성공을 하니까 그냥 돈을 무보증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른 가져다가 교회 건축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농업 목회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를 회복해가는 그런 농업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거리가 잘못되어 있는 시대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온갖 욕심에 다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가고 이걸 바로잡고 이걸 회복해가는 일에 교회가 이제는 담장을 좀 헐고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이 목양실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그 좀 넘겨주실래요? 예, 아, 넘겨주세요. 이건 제 이력을 그냥 써놓은 거고요. 넘겨주세요. 사실 지금 저 제 이력은 지금 제가 계속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 달이면 제가 한 20가지 정도를 한 번에 다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방과후 학교도 가서 하고요. 중고등 학생들한테는 영교시 수업이라고요. 8시부터 9시까지 가서 학교에 가서 동아리나 이런 걸 만들어서 봉사하고 수업하는 이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만 아까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들 더 많이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스마트폰 안에 카톡 안에 한 3,500명이 저한테 들어있습니다. 3,500.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목사님들은 제가 친구를 안 해드립니다. 목사님들하고 친구를 사실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는 통화하고 그냥 문자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인들에게 목회자인 제가 저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삶을 어떻게 나눠가면 저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일반인들하고. 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 거기에는 뭐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 목회자가 하는 그 목회 방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해 가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 관점,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살려면 농촌을 살리고 교회가 살려면 도시가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군포제일교회 딱 찍으면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안내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때로는 뭐 가끔 이렇게 이제 돌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내비도 무조건 한번 치고 가보면 반드시 도착은 합니다. 목표 지점에. 목표 지점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목표의 어떤 관점에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단기 목표부터 시작해서 중기, 장기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아까 제 거 이력에 보면 제가 12년 정도를 농업 목회, 농업과 그리고 사회 비즈니스 경제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교육과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과 저희 나라 동서남북 끝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습니다. 현장을 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엄청난 정보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교회 건축 컨설팅 제가 교회 건축하고 네 개 교회를 컨설팅해서 지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으면 똑같이 교회를 지면 4억이면 교회를 질 수 있습니다. 아니 3억 5천이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보력을 목회자가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가서 대화할 때도 충분한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부교역자를 좀 그래 지방에서는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 해봤어요. 많은 프로그램 다 진행해봤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일반 신방 다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는요. 아 그거 다 하지 말자.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가는 길을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뭐 재정은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시면
한번 더 넘겨볼까요? 예. 저기 밑에 보면 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할 건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 마사노부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자연농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맨 위에 타이틀을 뭐라고 써놨냐? 농사는 하늘이 짓고 농부는 그의 수종든다. 하늘에 수종든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제가 저 책을 제가 자연농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책을 사서 읽는 순간에 책을 피기도 전에 딱 첫 장에 보니까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한다 해서 내가 하는 그 목회가 그게 올바른 목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 야, 진 목사 너 이렇게 하면 농사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쨌든 고집하면서 농업을 하고 있고 그 농업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교육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요. 예. 정말 농촌 목회, 여러분 마을 목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목회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자활자립까지 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가는데 평균적으로 20에서 25년 걸리셨더라고요. 저는 합동층 목사인데 제가 우리 농어촌 자활자립 세미나에 가서 제가 큰 소리를 한번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20년, 25년 걸렸던 거를 저는 15년 안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10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 7년이면 충분히 교회 자립도 하고 마을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이 생각, 사고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해보자. 해보자. 대부분 세미나에 오시면 저 목사니까 저렇게 한 거야. 저 목사니까. 김하랑 목사님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신 거지. 그거를 나에게 맞춰서 벤치마킹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디든지 곧바로 찾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팅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들을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차고 다닙니다. 저는 사실 넥타이를 잘 안 찹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만 찹니다. 주일 예배 때. 평소에는 그냥 작업복 입고 다닙니다. 청바지 입고 다니고.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대신방 하지 말고 대신방을 저 밭으로 가세요. 논바닥으로 가세요. 호미 들고 대신방을 가시라니까요. 가셔서 같이 풀매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참 코로나 시대에 저는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아, 작은 교회는 이렇게 전교인이 나와도 되는구나.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는요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저희 교회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0% 이상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대세죠. 작은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제가 이제 농업 목회를 하면서 지역 농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소통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농민들하고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가서 뭐 저는 이게 농민운동 데모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은 어떻게 보면 마을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중심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 이름 중에 그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동네 이름, 지역 이름, 무슨 동 이름 있죠? 여러분 이 군포제일교회, 군포에 있는 교회잖아요. 군포에서 제일 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된 교회들은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지역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탑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지역에서 탑이 돼야 되거든요. 마을에서 그 교회가 가장 중심이고 무슨 일 있으면 동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거기에 다 모여야 되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담을 헐지를 못했으니까. 목회자들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 들여오려고만 하지 교회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목회라든지 무슨 사회복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교회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을 만들까? 제가 이렇게 이제 전북 익산에서 아열대 장목반을 하나 만들고 아열대 과수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직을 했는데 너네가 좀 관에다가 너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어디 탐방을 간다. 저렇게 그 애플망고를 재배하는 곳에 탐방을 딱 가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버스 다 줘, 밥값 다 줘, 뭐 저 고흥으로 커피 농장에 이 주민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차비 다 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영양강화 교육 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에 야 너네가 몇백만 원 줄 테니까 그놈 가지고 너네 열심히 이거 가지고 한번 연구하고 써봐. 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화면 좀 넘겨주시고 이 전라북도 안에 좀 넘겨주세요. 이건 뭐 여기 나중에 저런 계속 넘겨주시고요. 농촌 실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예. 예, 여기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저는 뭐 어디 가면 농민들 만나거나 주민들 만나도 저는 목회자로도 그분들이 대우도 해주지만 제가 농민들과 함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판매망을 알려주고 그리고 식품도 개발해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 목회지에서는 목사님들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교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여기 설교만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100이면 100개의 달란트를 다 쓰시고요. 더 개발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도 만들어보자. 농산물을 온라인으로도 좀 팔아보자. 농산물을 도농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교회와 농촌에 있는 교회가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가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농산물만 잘 팔아주고 그들의 정말 필요가 뭔지 니즈를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해주면 안 믿어도 우리 목사님이에요. 안 믿어도 우리 목사님. 제가 농업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우리 저희 교회에서 생명농업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와서 교육하고 할 때 목사님들에게 교육할 때도 제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농사를 저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늦게까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농사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냥 농사는 오전에
점심 전에 다 끝내고요. 오후에는 사람 만나러 다니세요. 사람. 이 목회자는 농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제가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거 저희 교회 카페는 오후 1시 이후에 문 엽니다. 사람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농업을 가르쳐주고 건강한 삶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농촌에 부임해서 가셔가지고요 거기 있었던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농촌교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필요해. 영농부다 영농부. 영농부. 그래서 교회 공동체 농장이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을 잘 시켰는지 교인들이 교회 농장에 깨를 먼저 심고 고추를 먼저 심고 그리고 자기 거 가서 심는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자기 집 것도 쓰러지고 교회 것도 쓰러졌으면 교회 거 먼저 와서 세우고 자기 집 거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매년 뭐 2, 3년에 한 번씩 선진지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외국도 전교인 데리고 다니시고요. 뭐 그 몇 년 전에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제주도 전교인이 공짜로 간대 비행기를. 마일리지가 많아가지고.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촌 목회에서는 반드시 흙살리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파괴되었고요. 농촌은 더 이상 건강한 것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 스마트 시대라고 해서 아까 여기 교회 1층에도 그 이렇게 LED로 해가지고 재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농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팜 그거 먹으면 우리 건강하지 못합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농사진 거 암환자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연농업을 하면서 자연치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건강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손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분들 오면 뭐 그렇게 정말 금방 이상하게 금방 치료됩니다. 약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준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자연치유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만 알면 쉽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을 살리고 농업을 바르게 만들어내면요. 농촌교회 목사님,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장터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꾸러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마을을 살려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생명농업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금토 해가지고 8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양계만. 자연 양계만. 8주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연 농업까지 하면 또다시 8주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런 판매망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면 지역에서 정말 그 교회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저는 노골프드거든요. 농민들이 직접 우리 노골프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익산에 있는 저 노골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자적인 노골프드입니다. 이런 뭐 무슨 원예농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조합원들이 결성되어 있는 민간인들만 그렇게 돼서 연 한 100억 가까운 매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지역에서만. 목사님들이 그런 충분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들끼리만 되면 뭐 관에서는 아 우리가 이거 저기 뭐야 공급해 줄 테니까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기들이 실적 올리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아, 화면 한, 예,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자,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넘겨보면 농민과 지역과 소통을 하는데 저 판파티라는 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밖에서 하는 것은요 제한이 없어요. 보면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못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익산에 그 미륵사지라는 그곳에 뭐 저녁에 무슨 아트쇼인가 한대요.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그냥 엄중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거기 가보니까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냥 옆에 타닥타닥 다 붙어 있어요. 밖에서 하는 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농촌에는 조금만 저런 것들 조금만 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농촌 목회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죠. 파는 목사님이 깔아놓고 중심은 교인들이 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 됐든지. 자, 그 다음 화면에 보면 늘 소풍 오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저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라고 앉습니다.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와. 도시락. 각자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온 이 도시락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다음 화면에 보면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고 저 안에 교회 안에서 이제 저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싸운 그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오실 때 싸운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저기 뭐 막걸리도 있습니다. 막걸리. 예. 아주 유명한 막걸리를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화면에 보고요. 예. 저희 교회 밖에 교회입니다. 교회 판넬로 지었고요. 근데 너무나 은혜로 지어놓은 교회고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끝까지 다 논이고요. 논 끝에는 원광대학교가 보입니다. 그냥 광활한 그냥 땅 이 앞에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고요. 예.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오면 저희 이 그 농업센터에 오게 되면 첫 번째 제가 두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창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창세기를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고 뭐 이게 그 좀 설명하는 게 좀 편하게 만듭니다. 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한테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자연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시간 동안 앉혀놓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몸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몸 치료 받으려면 이걸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당신이 치료가 안 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할 때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차를 내리고 뭐 이런 일도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요. 현장에 직접 가고요. 또 넘어가 보면 예, 제 앞에 이제 저 농식품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또 예. 이게 저는 이걸 보면 이게 여러분 익산에 있는 한 공무원이 이걸 만들었어요.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저 현수막을 지금 이렇게 앞에다 놓잖아요. 앞에다 걸잖아요. 저기는 현수막을 저 뒤에다 걸었습니다. 보이신가요? 현수막이 뒤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모집을 할 때 저기에 한 3, 4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명 모집합니다. 딱 하면요. 90명, 100명이 오고 150명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4시간 동안. 아니 근데 저기 오면 장로님들도 오고 뭐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군수도 오고 다 오는데 아니 어찌 그렇게 4시간 동안 하는데 강의
강의하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요. 4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오는 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간식으로 가져다 저 옆에가 통로인데 어디 용복합 기술센터를 저희가 사무실 한 칸을 빌려갖고 저걸 하는데 옆에 쭉 통로에 음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가져옵니까? 교인들 대부분 교회 와서 먹으려고 하지 자기 거 음식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판파티 해보십시오. 저렇게. 그 대신 강의 시간을 한 30분씩 잘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와서 이제 그 통기타 동아리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자기들 노래도 불러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뒤집어 보면 아니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 사람들은 4시간 동안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 4시간 하면요. 아이고 언제 끝났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누가 12시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12시가 땡 하면 교인들이 저기서부터 웅성웅성 시계 보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열어보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막 동영상에 담고 SNS에 올리고 이러느라고 바쁜 겁니다. 농촌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다고요? 제가요 농촌에 농업기술센터 가서 교육받으러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스마트폰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업기술센터 가서 교육을 신청해놓고 도울 게 없을까 갔는데요.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노트북 하나 딱 들고 오더니 노트북 딱 펴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육의 힘이요.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요. 금세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여기서 20분 동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영상 하나 만드는 교육을 그냥 딱 끝내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누군가 그랬어요. 교회 시스템이 옛날 지금 일반적인 밖의 시스템보다 교회가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자원을 찾지 말고 밖에 잘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커피 사주고 커피 그냥 오라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드립 해가지고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재능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자리를 만들어. 농촌 목회라고 해서 우리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 주민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목회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예, 교육하고 이제 끝나, 저기, 뭐, 8주 교육하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예, 젊은 분들인데요. 전국에서 와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가르치고 생명농업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있는 강원도, 춘천부터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해가고 끊임없이 저는 그분들과 관계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다가 저기 부산 통영에 이 LED 전등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시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공사 스톱 하고 갑니다. 가서 봉사하고 오고 그게 거의 한 7, 8년 넘게 그런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필요하면 가서 해줍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 동네 사람들이 농기계가 고장났으면 이거 농기계 다른 데 가면 비싸잖아요. 그럼 부속 사다가 교체해주면 간단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요. 마을 목회, 자립 목회 넘겨주시고 농부 목사가 되라. 도시민들이 정말 좋은 먹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도시민들은. 그런데 정말 좋은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비료 농약으로 완전히 듬뿍듬뿍 줘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농산물밖에 없으니까 도시에서는 너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농산물을 찾는 데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을 중심으로 우리가 적어도 친환경 이상의 농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없어서 못 팝니다. 값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연농부들 그 자연농업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쌀 한 가마에 80만 원 받습니다. 일반 농사는 쌀 한 가마에 25만 원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30만 원, 35만 원. 80kg 한 가마에. 근데 우리 자연농부들 거는 80만 원 받습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그걸 먹어야 건강하게 살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 많이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조금만 하면 그 이상을 나오니까 욕심을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농촌 목회자가 농촌을 배우고 농사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배우고, 왜?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거니까 나는 거기에 수종만 들면 되니까. 그 다음 화면에 보면요, 그래서 농부 목사가 돼야 되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웃이 필요로 한 것들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요, 나중에 파워포인트 필요하면 저 방송실에 이렇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목사님한테 요청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촌교회, 우리 마을교회, 지역교회를 얼마든지 회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회는 적지만 제가 목양하는 교회는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입니다. 아니, 세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농업의 생명농업이, 유기농업이 저 아프리카에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도 하고 있고요. 태국에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넓게, 시야를 넓혀야 돼요. 시야를. 다초점 렌즈 아시죠? 목사님, 좀 싼 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초점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싼 거. 좀 비싼 다초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까지 양쪽에. 마을의 체험뿐만 아니고 마을에 있는 고령인들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나중에 저희 교회에 혹여라도 익산 쪽에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저 삼례에 가면 고령인 친화 기업이 있습니다. 식당. 식당인데요. 참새방앗간.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고,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나비넥타이를 차고 카운터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줄 서서 먹어야 돼. 밥 한 그릇에 12,000원이에요. 줄 서서 먹어야 돼. 여기 인천에 가면 어머니 밥상 그 식당 하는데 할머니들이 몇 명이냐? 36명인가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분들 한 달 생활비, 사례비 정도 가져갑니다. 3, 40만원 정도씩. 하루 일하고. 농촌에 어르신들이, 여러분, 사실 한 달에 30만원씩만 이렇게 벌게 해드리면요, 우리 목사님 끝내주죠. 그죠? 1년 내내 목사님의 마인드로 얼마든지 그걸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넘겨주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체험을 하는데, 제가 목공 체험, 제가 목공 지도사도 됩니다. 제가 목공 지도사도 하고 있고요. 도마 만들기 합니다. 도마 만들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만들기도 하고, 목공으로 저렇게 샌딩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번 주에도 지금 금토일 이틀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2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뭘 설명하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저 나무를 만들었나 설명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들과 함께 같이 샌딩하고, 그리고 저거를 작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설명해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십자가를 제가 깎습니다. 십자가. 아침에 잠깐 일하고 쉬는 시간에 겨울에는 십자가를 금방 만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짜투리 나무. 남들은 땔감으로 쓰는 거 그냥 십자가 만들고 그러는데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농촌에서 목사님들이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요즘 보면 지혜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많아요. 아멘입니까? 또 목회는 종합예술이라면서요. 다 하잖아요. 목회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현장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목회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함께 만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유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농촌 어렵습니다. 농촌에 있는 것들 여러분 많이 팔아주시고요. 많이 팔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장님 소리 듣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제가 농업기술 때 교육을 받는데 귀농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메론을 농사를 졌는데요. 메론 농사를 졌는데 메론을 이 양반이 이제 그 이렇게 경매장에 가지고 가니까 메론 한 박스에 5천 원 준대요. 5천 원. 그래서 이제 그걸 싣고 거기다 못 내리고 또 다른 경매장을 갔더니 거기는 7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에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농업인 대학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이제 그날 기술센터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차에 막 이딴 만큼 짐이 실려 있는 거예요. 메론 박스가. 그리고 가가지고 야 이거 저 누구 건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육받다가 나와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한 100명이 넘잖아요. 거기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이 양반이 지금 이걸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한데 이거 공무원들이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나와가지고 한 박스에 만 원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선착순으로 팔겠다고. 거기 300박스가 실려있는데요. 나오라고. 제가 제 거 5박스 먼저 딱 내려놓고 그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받다가 교수님 수업 잠깐만 밖으로 다 학생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 이거 빨리 일단은 차에다 실읍시다. 그 자리에서 그냥 현찰로 그냥 300박스 다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요 얼마나 목사님 하면 진 목사님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님들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우리가 끊임없이 안면이 트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꾸러미로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거 자료 받으셔서 한번 보세요. 넘겨주시고요. 예, 농산물 가공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저런 것들은 농촌에 있는 모든 것은 가공이 가능하다. 돌멩이도. 어떤 사람은 저 산에 팔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여러분 낙엽을 긁으면 부엽토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엽토 지금도 팔아도 돼요. 산에 가서 부엽토를 긁어가지고 낙엽을 긁어내고 그에 있는 흙을 1kg씩만 넣어가지고요. 도시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자 이걸로 상추 농사 지면 아주 잘 됩니다. 팝니다. 흙 파다가 장사하는 거고요. 예? 약수 받아서 파시고요. 지하수 받아서 팔으시면 돼요. 가능해요. 교회 재정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이런 뭐든지 자 사과 하나 가지고 여러분 뭐 3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런 정도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네, 뭐 넘겨주세요. 이건 농업에 관련된 아까 그 이제 농식품 문화 융합 시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제가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연 양계인데요. 제가 먹거리가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저도 몸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채식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기도 먹는데 제가 먹을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끊었는데 그 고기를 끊은 이유는 잘못된 축산 때문에 그랬죠. 항생제라든지 전부 GMO 유전자 곡물 이런 걸 먹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닭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제가 닭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닭을 키우는데 여러분 AI라든지 무슨 닭장의 냄새가 양계사의 냄새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희 양계장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5년 동안 지금 똥 한 번 안 치웠는데요. 똥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한 닭을 한 300마리 키웁니다. 지금 300마리 키우는데 얘가 맨날 알을 놔줘가지고요. 이 알로 저희 교회가 자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근데 농촌은 양계 하나만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축사 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축사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도 되니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네 모든 분들이 닭을 키우면 됩니다. 동네 모든 사람. 그런데 그걸 누가 아냐? 교회에 조금만 젊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금만 젊으신 분들이 사료를 만들어주고 사료에 있습니다. 닭똥 냄새가 나지 않는 건 사료에 있습니다. 사료를 발효 숙성된 사료를 먹이면 절대로 똥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밭작물에 거름으로 퇴비로 쓰면 돈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계를 하는데 저 양계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항생제 단 1도 먹이지 않고 닭장 냄새도 나지 않고 저는 오늘 여기 오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제가 계란을 여기 군포에 있는 안양에 있는 분한테 택배로 원래 보내야 되는데요. 제가 싣고 왔습니다. 오늘 배달해 주고 가려고 온 김에. 그러면 택배비 4천 원씩 해가지고 제가 톨비를 이미 빼고도 남았습니다. 네. 저걸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오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선교지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료를 사서 먹이면 닭을 키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750원 갑니다. 키로당 사료값이. 그런데 제가 만들면 사료 200원이면 만듭니다. 그리고 제 계란은 하나에 1,000원씩 팔거든요. 닭 한 마리에 10만 원에 팝니다. 누가 먹어요? 먹는 사람 있어요. 좋으니까. 약이 되니까.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생명농업과 자연농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 그 재래닭을 주로 많이 키웁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이런 계란들입니다. 저렇게 포장해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 예. 교회 재정 자립 부흥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농촌, 농업, 그리고 마을 목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웃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다 끝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면요. 가능합니다. 목사님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벤치마킹 얼마든지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고 그걸 할 때 농부들하고 모이면 됩니다. 지역 사람들하고 모이면 됩니다. 그들에게 점점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에게도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허리가 구부러져서 뭐 일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아까처럼 그 조그만하게 목사님들이 가서 5평짜리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주고 5평이니까요. 5평짜리 만들고 거기다가 그 병아리 한 50마리 갖다 주고요. 사료 맨날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러냐. 사료만 주고 물만 주면 돼요. 그리고 계란 나면 계란 걷어오면 드실 만큼 드시고 목사님이 그거 가져와서 도유지 교회로 도유지로 판매하면 됩니다. 그럼 돈 나오면 그분들에게 사례비 드리고요.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죠. 감사할 수 있죠. 손주 손녀들 용돈 주죠. 노년이 행복해집니다. 농촌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과 이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태안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계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귀농했던 부부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정착 못하고 떠나려고 온 분이 계세요. 제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러 몇 번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양계 협동조합 한다니까 제가 그래도 닭은 옛날에 키워봤으니까 이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만 바꾸면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주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하는 목회를 즐겁고 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